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있으면 이런 구성이죠. 물론 이제 범정부 이외에는 보안이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하위 요소이고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레임워크이다. 데이터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원칙, 그 다음에 데이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세 개입니다. 이 구조도 마찬가지로 이 구조도 전체 데이터 거버넌스로부터 전체 거버넌스로부터 데이터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로부터 데이터 원칙이 나오고요. 원칙이 나오고 이 원칙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데이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가 나오는 겁니다. 요 흐름으로서 이제 크게 구성 요소가 세 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는 기업 데이터 관리 및 통제를 위한 기본 툴이고 원칙은 운영 관리 유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말하는 거고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흐름에 관해서 관점별 목표나 활동과 산출루 같은 것들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아키텍처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오히려 보면 데이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 프레임워크만 제대로 써도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한 답을 제대로 썼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데이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두 개의 뷰, 요거 두 개는 뷰입니다. 뷰. 두 개의 뷰,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흐름, 대구, 대허죠.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관점에는 플래너 관점과 오너, 디자이너, 빌더 관점이 있습니다. 이 PODB라고 하는 이네 개의 계층 구조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바로 이 엔터프라이즈의 계층 구조가 플래너, 오너, 디자이너, 빌더입니다. 그걸 그대로 상속받았죠. 그래서, 네 개의 계층 구조가 있고요. 그 계층마다 플래너는 전사 계획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너는 개념 관리고, 디자인은 논리 설계, 빌드는 물리 설계입니다. 개논물이죠. 이 흐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사 계획 때는 당연히 기업 데이터 대상에 대한 범위, 데이터 구성, 데이터 주제 영역을 정의하고, 개념일 때는 개념 수준이고, 논리 수준이고, 물리 수준의 물리적 구조와 저장 구조 이런 겁니다. 좀더 좋은 답을 쓰려고 그러면 이제 산출물 정도까지도 숙지하셔서 쓰시면 좋죠. 그래서 데이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의 중요한 요건은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흐름에 대한 영역을 두 개의 뷰에 대한 관점을 전사, 개념, 논리, 물리. 계층 구조는 플랜, 오너, 디자인의 필드와 같은 요 프레임. 요 프레임을 먼저 암기가 끝나야 그 암기에서 풀어 쓰는 영역들은 한번 좀 집중해서 읽어보면 금방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잠깐 정지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식별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